네, 안녕하세요. 달려야 하니 MC 임민소입니다. 민소 씨, 평소에 운동 즐겨 하세요? 네, 저는 한 일주일에 5번 정도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민소 씨 운동 잘한다는 소문 듣고 네. 특별한 운동법을 좀 배워보려고 왔어요. 어떤 운동법이죠? 일단 절로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네, 가면 네. 될까요? 네, 절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긴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겨울철 무시무시한 암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줄 스타 트레이너 배성민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한테 네. 운동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PD님께서 네,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거든요. 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운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겨울철에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을 진행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을 높이는 운동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 운동법을 오늘 조금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럼 옷부터 갈아입고 나올까요? 네. 네,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근력을 높이기 위한 네. 그런 운동을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겨울철 암세포를 물리칠 면역 운동법을 배우려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와! 운동복이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뭐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민소 씨 근력 체크부터 한번 진행해볼까요? 제 근육량을 네. 지금 체크하시겠다. 네, 네. 헬스장에서는 인바디라는 기계가 있고 체형 분석을 네. 할 수 있지만 네, 집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혼자 내 근육량을 체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 짠! 이 줄자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줄자 맞아요? 줄자 맞아요. 이거 뭐 무기 아니야? 피디님 잘못 온 것 같은데요? 네, 이 줄자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저희 몸의 근육량 70%는 하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하체 종아리에 둘레를 한번 재보면 네. 그 사람의 근육량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네. 그래서 종아리 굵기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제 종아리요? 네. 부끄러운데?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민망하네요. 이 종아리의 제일 굵은 부분을 한번 재주시면 되고요. 네. 과연 민소 씨의 종아리 둘레는? 약 35cm.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일 때, 그리고 남성은 35cm 아래면 근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민소 씨의 근력 상태는 다행히 건강해 보이네요. 그럼 저는 지금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 거죠? 네, 매우 네. 근력 상태가 양호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네, 저희 네. 근력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체 운동을 조금 진행을 해볼 건데요. 하체 운동이요? 네. 겨울철이다 보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도구를 이용해서 네.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 동작이 네. 쿠션감이 있는 공이 필요한데 그걸 네. 대체할 수 있는 이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해서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 말랑말랑한 공이 있으면 공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공으로 하셔도 돼요. 네. 네, 편하게 하시면 되고 한번 운동 진행해볼까요? 네, 그럼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쪽 선상에 네. 위치해주세요. 그리고 이 휴지, 두루마리 휴지는 뒤꿈치 사이에 넣고 네. 뒤꿈치를 모아주실게요. 네. 네. 상태로 자, 무릎에 하나 더. 네, 조금만 더. 그리고. 겨울철 면역력 높이는 하체 단련법. 두루마리 휴지를 무릎과 뒤꿈치 사이에 낀 채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데요. 이때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허리는 곳곳이 세우고 무릎은 발끝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두루마리 휴지 두 개로 네. 운동을 또 해봤는데 한 네. 가지 더 있습니다. 오. 이번에 네. 한 개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요? 네. 일단 가슴을 바닥으로 향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려주고요. 그 다음 두루마리 휴지를 발꿈치에 끼워줍니다. 네. 발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해서 네. 그대로 뻗다가 아, 네. 그 상태로 다시 접었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발등은 펴지지 않게 발바닥이 위로 향하게끔 고정시켜주고요. 주의할점은 빠르게 다리를 올린 다음 내릴 때는 근력의 힘을 이용해 천천히 내려줘야 하는데요. 이 운동은 허벅지 뒤쪽에 위치한 대퇴이두근을 자극해 하체 근육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통해서 네. 하체 근력을 강화를 해봤는데 좀 민수 씨는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해보니까 제가 사실 네. 수족냉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손발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많이 네네. 되시고 네. 그래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운동을 해서 결절 면역력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집에서 더 간단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는 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게임이요? 네. 하체 근육을 기르는 마무리 운동 발가락 가위바위보. 엄지발가락만 펼치면 가위, 다섯 발가락을 다 오므리면 바위, 그리고 전부 일자로 쭉 뻗으면 보가 되는 간단한 방법. 겨울이니까 그러면 이긴 사람한테 따뜻한 차 한 잔 사줄게. 차 한 잔? 네. 알겠습니다. 네.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럼 한국인은 3세판이니까. 네.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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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씨. 아이고. 한번 더요. 마지막 막판. 가위바위보를 못하시면서. 아, 잠, 아 지금 다시. 다시. 이번에 진짜예요. 마지막. 진짜. 잠깐만요. 그거 발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발로 못한 것 같아. 네. 가위바위.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왜 나만 계속 지는 거야? 그러니까 차 사러 가셔야죠. 네, 차, 차요? 아, 재미가 없는. 아, 네. 아,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겨울철 면역세포를 올려서 암세포를 부셔버리는 운동법 배워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따라하시면서 겨울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인사해볼까요? 달려라 하니 화이팅하고 안녕할까요? 네. 달려라 하니 화이팅! 화이팅!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